얼마인데? 16,000원. 와. 와. 오! 현남 괜찮다. 형이 늦게 왔잖아. 응. 거지야 거 분량 많이 나왔어? 왜 왜? 뭐 또 한 편 나온 거 아니야? 자기 말로는 뭐 두 편 나왔다고 그러던데. 많이 나왔으면 좋아요. 별로 안 나왔으면 좋아요. 아니 다 편집 시켜. 야 온다 온다. 아 그래? 4시간 반. 4시간 한 40분 차에 있었네. 아 그물 침대예요 뒤에가? 아 저 네 해먹 해먹. 아. 아, 해먹. 아. 차박이에요? 트럭 차박? 예. 누워서 자고. 오, 잠시 안에 차 리뷰 좀 해도 돼요? 야, 아예. 오. 차가 그래도 좀 많네요. SM5도 있고 이 차도 있고. 아 예, 이것도 내가 이제 조금 이제 가까운 지역 갈 때가 좀 많은 인원이 활동할 때. 지금 수동차 타고 있는데 지금 그 연료 절감기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또 80km 이상 안 밟혀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2001년식. 그러면 19년 된 거. 네. 창문도 이게 또 수동. 이 하루 일과 중에 제일 힘들어. 야, 이거를 위해서 여기까지 4시간 반을 타고 온 거죠? 그렇죠. 아니, 평소에 여기서 캠핑 했던 거 아니야? 아니, 했죠. 야, 아니,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강화대교 들어올 때 열체크 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오토가 아니고 클러치 밟고 수동이다 보니까. 그렇지, 스틱이니까. 이 관절이.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런 차량을 몰 일이 거의 없어. 이보 씨는 거기서 열 체크도 안 하고 확진자라고 내렸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 정정 당당한 때는 여기 발 딱 밟고. 네. 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와. 느낌 있다. 잠깐만요. 땅바닥에. 아니, 안 닿았어. 안 닿았어요? 누가 편안하게 누워보세요. 커피 한잔 마셔보세요. 아 이런 식으로 해먹이. 원래는 짐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 이건 해먹. 아, 해먹. 아, 최초 그러면 캠핑 트럭이네요? 그렇죠. 짐을 거의 안 싣고 다니고. 네. 거의 아, 해먹으로? 캠핑용으로만 싣고 다니죠. 아니, 그러면은 캠핑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요리 같은 거 해가지고 젓가락이랑 숟가락 없는데 어떻게 또 드세요? 아니,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아, 인도식으로? 인도식. 아. 이게 캠핑의 멋이지. 아, 손으로? 손 한번 보여줘. 손 주민이랑 가져봐. 손 한 번만 봐봐요. 아, 이게 여기 차만 만지면 좀. 아, 그러니까. 이런 게 단점이. 형수님 아이디가. 네. 맘승류예요? 뭐, 그런가? 네. 체크 안 해봤는데? 네, 애기 이름이 승류 맞죠? 네, 이보 씨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있지 뭐.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릴지. 이렇게 해서. 약간 흔들방이 느낌도 있네요. 오! 오! 야, 아까 마이클 잭슨이랑 비가 이제 약간 퉁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네.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머리, 잠시만요. 머리 변함이 없네. 또 그 H.O.T. 예. 뭐가지나 봐봐, 여기. 잠깐만, 여기. 왜냐면 나는 차단하는 게 없잖아. 유튜버 형은 최고야. 알았어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바람머리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든다. 그런 식으로. 네. 이게 벗었다 빼면 어떤 머리가 될지 몰라. 알겠습니다. 잠깐만. 옷은 또. 아 예. 그거, 이건 남의. 알겠습니다. 왜 갑자기 왜? 아니, 잠깐만. 저번에 짜파게티 먹었던 자국이. 저번 주에. 잠깐만요. 이 자국이랑. 예. 이 목에 여기 이 자국이랑 좀 비슷한데 깨끗한 건 이게 더 깨끗한 거야. 아, 모가지보다 이게 더 깨끗하지. 아, 또 인신공격. 인신공격이 있는 사실을 언급하는. 아, 난 이게 탄 거라니까.
아, 때가 아니라 탄 거라고. 그래, 이건 거의 녹인데. 아, 잠깐만요. 자, 생우럭 우럭탕 뚜껑. 예, 다. 왜 이거 아구가 안 맞죠? 아, 뚜껑 하나 잃어버렸는데. 예. 이 큰 뚜껑을 잃어버렸네. 아, 환장하겠다. 아, 지금 햇반. 네. 이거 여기서 어떻게 돌리시려고요? 햇반요? 예. 캐리저 가서 돌려야죠 뭐. 근데 산 거는 저희가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샀는데. 예. 여기서 돌리는 거 시우 가서 돌려야죠. 이놈. 약은 다 우리한테서 얻어먹고 충성은 엉뚱한 데서 맹세했다. 아, 이 홍합이랑 우럭 이것도 지금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이거? 저 아까 잡아, 아 이거 촬영하라니까 안 했어? 아, 그래요? 잡아왔잖아 저기. 아, 저기서 사람들 다 잡으러 갔잖아. 아, 진짜? 예. 네, 아, 이거 진짜 이거 명태가 러시아에만 있는 건데. 예. 네. 정말 다 힘들었어. 아, 이 명태. 예. 네, 네, 네. 명태가 서해도 있나요? 그 있더라고. 오징어 있지.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이거 버리면 되죠? 어떤 거요? 이거 이거. 어, 이거 버려주세요. 아, 네. 누구야? 이거 욕심을 내고 있어. 테슬라 주인. 아, 예. 아, 이거 데뷔하려고 그러나요? 아니, 그 미키 강수 TV. 공채예요? 예, 공채 한 3기로 지금 데뷔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럼 제가 선배인가요? 예. 제가 먼저 나오잖아요. 60만 뷰. 어. 아, 그때 60만 뷰. 그 김지현 씨 발차기 할 때. 예. 그때 이제 체육관을 그 렌트해 주셨죠. 아, 운동하시는 분이? 예. 운동도 하고 이것저것. 운동하시는 분인지 몰라. 아니, 해병대 몇 기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몇 기예요? 아, 저는 832기입니다. 832기. 네네. 네. 네, 여기다가 쌈장 조금 딱 넣으면 맛있거든. 쌈장 넣으면 맛있어. 고유의 맛을 먹자. 고유. 네. 약간 저스티 비버 케빈 클라이 팬티처럼 약간 팬티가 올라왔네요. 아, 이거 팬티인가요? 예. 네. 운전하다 쏠린 것 같은데. 예. 네. 왜, 왜, 왜? 이건 지금 자기 방송 분야 웃으려고 웃었는데. 아니, 뭐가 웃긴 거예요? 아, 저스틴 비버라고. 아, 이분 뭐야? 제 4의 멤버인가요? 아, 아니, 아니, 저스틴 비버. 아니, 테슬라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 그럼 대우해줘야지. 아, 어. 야. 이 앱반 돌릴 때 뭐라 안 했어요? 아, 눈치가 보여가지고. 예. 사장님 있잖아. 예. 뺄 때 보일까봐. 예. 빼서 이렇게. 아, 그렇게. 눈도 안 마주치고. 어. 아, 씻어야지. 어, 진짜 씻게요? 아니, 미나리 씻어야지. 어. 아... 점점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라고요? 가위가 없어요. 가위 아예 없어. 야, 아, 뜨고 뜯어 먹어야 돼. 아, 어, 방구 없어. 아, 그러면 뭐 유승준의 가위라도 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나. 오, 오. 맛있어요? 어, 완전 맛있어. 자, 먹어요, 먹어. 제일 잘 익었어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광수 것도? 형부터 먹어요, 빨리. 내 거 여기 있고. 네. 부엌 거. 형, 내 거. 부엌 거, 이거. 네. 여기 부엌 거야. 아, 아, 그래요? 어, 그렇지. 제가 고기 먹는 거 처음 본다. 와. 아, 아니, 그니까, 그, 이광채 씨 찍을 때까지 가만히 있네요, 그냥. 아, 고기가 굳었어. 어, 빨리 드세요. 어. 와우. 오. 괜찮아요? 어, 맛있어요. 어, 알겠습니다. 야, 이거 자르기 힘들 텐데, 미나리. 전복. 자연산 전복. 네. 양식회인데. 네.
이 전복은 사실 내장이 진짜 오리지널이거든. 네. 이게 남성 정력이 최고야. 어. 그래서 결혼한 우리 이부한테 한 번. 아. 이 안에 뭐 독이 들었거나. 아, 드셔보세요. 야. 이렇게 정력 좋아지는데.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와이프요. 왜요? 네. 아, 너무 따뜻해. 찍는 게 여기다 찍자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대로. 이거 저번에 그거 오시잖아. 이거 두 번 없어? 두 번? 너 더 있는데 똑같은 거야? 네, 이제 번갈아 랜덤이에요. 얼마? 아니 여기 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네 손 치워. 구멍이 하나 더 늘었네. 아, 아, 저 먹어도 돼요? 구독자분께서 맛있는 와 대기업. 뭐예요 뭐예요? 대기업 현대 고기 없이 깍두기로만. 지금 어디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개를 잡으려고. 또 이제 우리가 또 개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예. 한번 가서 제가 또 진짜 한번. 어떤 개가 많이 나오죠? 여기가 저 슈나우저하고 진돗개하고 코메리안인가. 야, 슈나우저가 웃겼다. 야, 아니 그냥 약간 동네 바둑이랑 요거 했으면 조금 안 웃겼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후보군이 슈나우저 말고 몇 개 뭐 있었어요? 아는 강아지들 다 나오겠죠. 허스키까지 나와요. 슈나우저. 하나 슈나우저가 웃기네. 알겠습니다. 여기 무슨 개가 많아요, 여기는? 여기? 예. 네. 여기는 갯벌에 사는 조그만 예. 네. 그런 똥개 같은 것들이 많지. 아, 똥개. 진돗개, 풍산개, 삽살개. 그런 애들 많지. 웰시코기나 이런 거 아니야? 웰시코기. 네. 웰시코기 슈나우저 이런 거 코베리안. 자기 드립도 괜찮게 쳤다고 딱 개 무슨 개 나오냐 물어보라고. 아니야. 아, 얘가 작정한 거야 나한테. 자기가 이제 슈나우저 쳐가지고 빵 터지니까. 야 광채형한테도 물어봐봐 어떤 애들이 나오나 하면서 딱 하더라고. 야. 아, 잡았죠. 보자. 있다. 아. 야. 요 라면 끓여 먹을 때. 훌륭하지 개국물. 예. 들어가서 먹자. 알겠습니다. 야 이거. 뭐라고요? 깔창. 야. 야 아니 진짜 여기서 개를 잡는 것보다 깔창 줍는 게 좀 더 웃기네. 그러니까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게 나오네. 놀랬어? 놀랬어. 이보 씨, 저 앞에 빨간 거 있잖아요. 공 같은 거. 저 혹시 뭔지 아세요? 연등 아니에요? 저래 있는 연등? 아 연등이라고요? 네. 할 때 조심해야 돼. 그 껍질에 비인다. 여기 뭐 별로 안 들어가네. 응. 여기 봐봐. 어디서. 가슴까지 쑥 들어가야 웃긴 거 아닌가? 맞아, 쑥 들어가서 안 나와야 웃겨. 못 나와야 돼. 아니지, 목만 나와. 잠겨갖고 형이 봉화뚜 같은 거 던져줘야지. 일단 그래 가봐 일단. 그러면 가보자. 라이브 방송 켜야지 저는. 이보 와. 딱 팠는데 뭐 아무도 안 나와. 이게 바로 이보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야. 야. 아, 근데 멀리도 안 가. 왜냐면 멀리 나가면은 자기 그 카메라 앵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항상 카메라가 근방에서 놀고 있잖아. 침이다. 영특한 거예요? 그렇지. 아주 바보를 연기한 굉장히. 약간 좋아요. 동물로 치고. 카메라로. 아, 이 조개 많이 있더라고, 조그만 거. 이거 뭐야? 홍합도 아니고? 이게 모시 조개인가 그랬다. 표가 될지 모르겠네. 약간 지금 일사후퇴 아니죠? 미안해. 아 몰랐어. 여기 사람 조심하라고. 약간 태극기 날리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 깃발 무대. 아니 분장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어? 원래 여기 전복 같은 경우에는 예.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균이 정말 많아요 세균들이. 이거 다 벗겨야 돼. 확실히. 그러니까 형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수시어 좀 없으니까 머리숱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내가 일단 내가 이때까지 해 네, 재밌는 이미지가 다 안 좋아지니까 이건 광채 형한테 주자. 야, 광수 시멘트 재미없다는 얘기네. 어? 어, 머리숱이라는 게. 아니, 나 충분히 웃겨. 그거. 어. 형이 웃겨? 가서 머리숱 한번 해봐요. 어. 아, 그럼... 아니 그 수준 쳐달라 그래 봐. 아, 네가 해 그냥. 오. 나무. 오, 야. 너도 왔네. 아, 그리고, 아니, 온나무, 온나무. 어, 온나무? 예. 네. 그냥 일반 막 그 뭐야? 막 온나무라고요? 예. 네. 온나무. 어. 어. 그냥 손으로 뭐...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잠깐만. 연기가 너무 온나무. 네. 아, 옷도 어제 그 비싼 거 나왔어. 비싸더라고. 얼마인데? 16,000원인 거 같아. 아, 세다, 세. 이 소리 있죠, 이 소리. 저 왜 구멍이 난 거예요 거기? 예? 아 이게 무슨 엿가락처럼 누워주냐? 아 웃기려고 여기 구멍까지 내네. 야 광채 형 이거 빨리 드세요 이거. 먹어. 어. 좀 시켰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뷰가 안 나올 텐데 그러면. 반찬으로 시키는 거죠 지금. 좋아요, 구독 도와주십시오.